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동기부여학과 최호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최고의 연설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에게 사업 조언을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사업을 꼭 할 생각이 없는 분이시더라도 인생 자체가 하나의 작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공이란 결국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 능력들은 노력하면 배우고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가 바라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여섯 가지 능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성공한 리더들에게는 훌륭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결과를 얻는 능력이지만 사실은 자원을 할당하는 능력이기도 해요. 즉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결정하는 능력이 쉬운 것이었다면 모두가 리더이고 부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노력을 통해서 배우고 키울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리더가 결정을 내릴 때는 느린 사고 그리고 장기적인 사고를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의 첫 번째 임무는 어떤 결과가 필요한가,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는 아무에게도 무엇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있어요. 왜냐면 리더는 사장이고 사장은 이 모든 상황을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애초에 이 상황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지 말고 깔끔하게 해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면 할수록 그저 바보처럼 보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이 일을 했지? 누구 잘못이야?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거야? 라며 마녀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들끼리 잘잘못을 따지고 화를 내고 좌절하죠.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논의하죠. 우리가 당장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공은 곧 문제 해결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 해결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해보면 돼요. 해결책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네,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너는 이것도 할 수 있을 거야 등등 마음이 안정되고요.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방법들이 계속해서 떠오를 겁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될 것이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두뇌가 멈추게 될 겁니다. 결국 누구를 탓하려 하게 될 것이고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한 두 번째 능력,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는 겁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동안 최소 5배에서 최대 50배까지 성장한 성공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들의 성장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좋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광적으로 집착했다는 겁니다. 고객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했다는 거죠. 최고의 회사들은 모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요. 결국 성공의 열쇠는 어떻게 경쟁 업체보다 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한 테스트만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고객들이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후에 와 이거 진짜 좋다, 이 서비스 진짜 좋아, 직원들도 엄청 친절한데 라고 얼마나 자주 말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플과 같은 최고의 회사들은 제품을 출시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고민 없이 바로 구매합니다. 심지어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면 수백 명이 일렬로 줄을 섭니다. 구매하기 위해서 길에서 잠을 자기도 하죠. 고객들은 제품을 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자랑합니다. 회사 대신 광고를 해주죠. 그렇게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서로를 자랑하면서 판매원이 되어줍니다. 이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만족할 것이고요. 고객들의 자발적인 입소문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비즈니스는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품을 계속해서 개선해보세요. 그리고 고객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성공의 핵심은 경쟁 업체보다 많이 파는 게 아닙니다. 고객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만족해서 다시 구매하고 친구들을 데려오도록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좋은 비즈니스 계획이 필요해요. 좋은 비즈니스 계획이란 비즈니스의 중요한 측면을 종이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특허 비용, 판매 가격,
이익, 필요한 인력 등을 분석하는 겁니다. 기술은 어떤 것이고 설치 비용은 얼마이며 누가 운영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광고를 내보낼 것인가, 홍보를 할 것인가, 프로모션을 진행할 것인가, 그에 따른 비용은 얼마인가, 이런 모든 내용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기록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귀찮으세요? 이것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하얀 길을 걷게 될 거예요. 네 번째, 좋은 마케팅 계획을 갖는 겁니다. 저는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마케팅을 할 때는 규칙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 규칙이라 함은 나쁜 제품을 가지고 광고하거나 마케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의 단점을 말하고 다닐 거예요. 그렇게 비즈니스는 결국 무너질 겁니다. 결국 비즈니스를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 그것은 바로 나쁜 제품을 마케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마케팅할 정도로 좋은 것인지 먼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훌륭한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모든 비즈니스 활동과 결과는 숫자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무엇일까요? 미래의 성공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기업들이 훌륭한 숫자를 만들지 않아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들은 판매에 드는 자신의 임금, 임대료, 공공요금, 배송비, 불량품, 포장 도난율, 세금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매출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많이 팔고 있다 라고 외치지만 결국 손해를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판매가 일어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과 세금, 이런 것들을 모두 숫자로 기록하고 계산하고 비교해봐야 합니다. 만약 그런 숫자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비즈니스의 미래입니다. 비즈니스의 미래는 고객들에게 훌륭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고객이 매우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을 만드시고요. 이후에도 계속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핵심이에요. 빠른 성장의 핵심입니다. 모든 성공한 회사는 예외 없이 고객을 잘 돌보는 것에 광적으로 집착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불만이 있으면 회사 최고 경영자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이 되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최고의 회사를 떠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느낀 이유는 그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행복을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이 한번 구매했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고객들이 어떤 경로를 구매를 했는지,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은 없었는지, 구매 후에 만족은 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지 등등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항상 고객들의 만족에 광적으로 집착하세요. 그리고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나를 운영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죠? 많은 분들께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업을 시작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 하나도 그저 주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개선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소수만이 정상에 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한 리더들에게는 훌륭한 리더십이 있다. 두 번째,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져라. 세 번째, 좋은 비즈니스 계획을 가져라. 네 번째, 좋은 마케팅 계획을 가져라. 다섯 번째, 훌륭한 숫자를 만들어내라. 여섯 번째, 비즈니스의 미래를 생각하라. 아, 참고로 오늘 영상 내용에서 계획의 중요성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무언가를 실행하심에 있어서 철저하게 계획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전략,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도는 생각해보고 행동에 옮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도 의도를 가지고 생산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